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302페이지죠. 자, 물권의 특질에서 지배권이다. 아,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자를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스스로 지배적 만족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배타적 지배권 해가지고 배타성이 있죠. 따라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권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절대권입니다. 자,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굳이 대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직접 바로 행사하게 되고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자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에서 행사하게 되고요. 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 3번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따라서 물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권의 객체죠. 아, 일단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물건인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현존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요.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같은 물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주의하실 점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요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한다 이런 의미고 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뭘 정하느냐? 종류를 정하는 거죠. 뭘 정하느냐? 내용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의 규정이 뭐가 되죠? 강행 규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4페이지 보시면 민법이 인정한 물권에서 간단하게 적어놨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 거죠.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세 가지를 모두 할수 있어야 소유권이 되는 거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용, 수익,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물권을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첩은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제한물권을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인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인데, 관습법상 물권은 교재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분묘 기지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두 가지만 시험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이건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총세 가지고요. 요세 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 없고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고요. 뭐 근린공원 이용권, 뭐 사도 통행권 이런 것들도 관습법상 물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자, 305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효력이죠. 첫 번째,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성립한 순서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은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이 물권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권조청구권이죠. 일단 물권조청구권의 개념입니다.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죠. 주의하실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돼서 독립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주체입니다.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과 물권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필요 없고요. 또 점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자, 이런 문제죠. 자, 땅이 갑의 것인데,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다면, 갑은 토지 소유권, 물권자로서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한 후에 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병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점유자는 현재의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가 병에게 넘어갔다면 현재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야 건물의 양수인인 병에게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이 건물의 불법으로 신축한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신축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으면 요 을은 건물의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병은 건물의 직접 점유자가 되는데 이때는 갑은 을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해 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만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해야 되고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해 줄 곳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에 되거든요. 그러나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요 을이 신축한 건물은 을의 것이죠. 따라서 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에게 나가라고 건물에서 퇴거해 줄 곳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신축해서 병에게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인 병에게 갑은 퇴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토지에 신축한 을이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임대를 했다면 철거해 달라고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을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퇴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규제 박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06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일단 공시 원칙에서 대외적으로 자신이 물권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있죠? 일단,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는 입법주의죠. 이에 반해서,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의 원칙입니다. 자,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 또는 공신력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07페이지죠.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자, 핵심 강의 노트에서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예요. 다시 말, 쉽게 말하면,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인데, 첫째,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다만, 계약도 아니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다시 말하면, 망치질하고 공구를 치고 삽질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신축했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건물 외벽과 건물 기둥과 그다음에 외벽, 주벽과 그다음에 지붕 요세 가지가 만들어졌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지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하려고 한 때는 등기할 필요 없다. 따라서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둥과 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뭐 상속도 우리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법원에 이루어지는 경매 경우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물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대오진 거죠. 그다음 이제 판결입니다.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뭐만요? 형성 판결만이 있는 거죠. 그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뭐냐? 재판상 분할이죠. 자, 공유물 분할 충고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므로 판결이 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재판상 분할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쌍방 간의 합의가 성립됐다면 이거는 합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모순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우리 판례는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취득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거 시험에
꼭 나는 부분인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0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죠. 아, 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정리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끼면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계약 법률행위죠. 그런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유효함이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또 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물론 등기 절차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정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권리자인 갑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불과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제3자나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반증이죠. 반증이 존재하게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죠. 갑이 돌아가신 후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 갑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보전 등기 전에 이미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추정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추정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추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표제부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게 되는데 우측의 면을 보시면 이렇게 된 이유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09페이지에 가등기죠. 일단 박스를 보시면 가등기의 정확한 명칭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근데 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 허용이 되는데, 물론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하고 있다서 이러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거죠. 따라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거고요. 조심할 것은 가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보존될 뿐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 취득 시기는 항상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의 소유인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를 했다라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을에게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 병의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상태에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가등기권자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걸린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는 사람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물권 변동의 시기를 소급시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4번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고 물론 가등기 이전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오늘 마지막이죠. 이제 이중보존등기입니다. 이중보존등기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시는 우리 민법에서는 자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전등기는 무효다. 특히 조심할 것은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번 이제 중간 생략등기부터 들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